국민의힘 당권주자 한동훈 후보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문자에 응답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이 명품 가방 문제 사고 관련 문자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소위 읽고 그냥 넘어갔다, 네. 무시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에 큰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게 그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편집본이 나오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근데 네. 그 자체가 왔던 건 이제 시인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전대가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가장 핵심 이슈로 부상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이게 그 사실 지금 그 우리 그 국민의힘 당원 룰에 따르면 80%의 당원 투표와 20%의 이제 여론조사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상 당원 80%는 늘 이번에 80만으로 짓게 됐다 그러죠. 그러면 50%는 저는 넘게 올 것 같은데 그러면 50만 명 정도가 전 투표에 참여할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늘 어떤 그 대형 이제 그 정치 이슈마다 투표를 했던 말하자면 정치 고관여층들에 그러면 네.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모든 사안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 문제가 제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해결했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하나 있을 테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왜 공개를 안 했지라고 또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원본이 혹시 나오면 또 진위 논란이 더 어쨌든 다른 국면으로 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나온 걸 놓고 본다면 이건 한동훈 위원장에게 굉장히 별로 좋은 저는 좋지 않은 이슈라고 봐요. 어쨌든 특히나 이제 영남권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 뭐 35% 이상이 이제 그 대의원 유권자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별로 그렇게 말하자면 우호적인 이슈가 안 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이걸 정면 돌파할 겁니다. 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더 불거진다 그러면은 어쩌면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원본 문자가 또 공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어떤 추이로 가느냐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이 다른 거 어떤 이슈 뭐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 이런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건 분명하고 이 이슈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어느 선으로 좀 확산되거나 더 퍼져 나갈지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1월에 유난 갈등이 촉발되는 시점에 나왔던 문자였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 좀 전당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시점과 의도에 대한 의문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논란이 꽤 큽니다. 뭐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나온 거라 예. 그 의도성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은 그 국민의힘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특히나 용산이 어떤 형태든지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예측이 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나 대통령도 아니고 여사님과 관련된 부분이 전대회를 기간 중에 나왔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사과 의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그러면 사과하지 않았을까라는 모습들 보면 왜 그럼 지금이라도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자가 공개됨으로 해서 당시의 상황들이 계속 소환되어 오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동훈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이번 논란이 한 후보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전당대회 한 후보의 경쟁자로 나서고 있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모두 이 한 후보의 태도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새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대하느냐 비어대하느냐 지금 그 논쟁 속에서 이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다른 유력 후보들은 이걸 이 기회를 가지고 한동훈과 자기의 그 어떤 1대1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기 전략들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각자가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씩 결은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
처신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 주변과 상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거는 이거는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유권자들, 그러니까 당원들도 부정적 반응이지만 수도권에서 아깝게 낙선했던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슈와 그다음에 그 이른바 최해병 특검에서의 그 이종섭 대사 이슈가 가장 사실은 컸던 과정이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사실 어찌 보면 이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두 가지 악재 이슈였는데 하나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도 갈 수 있었던 것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이제 사적인 채널이었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이해 속에서도 아니 그렇다면 사적인 공간을 처리하기 어려웠으면 그것을 다시 이제 공적인 공간으로 이관해서 여기서 한번 논의해보자고 했어도 될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은 그 정말 수도권이라든가 좀 접전 지역에서 아깝게 떨어진 당협 지금 현재 당협 위원장들은 우호적 감정이 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저 한동훈 위원장에게 후보에게 좀 불리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국면이 이제 나머지 새 후보 입장에서는 제각각 이제 자신의 이제 우월감과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한동훈 위원장 내가 1대1 구도를 하겠다. 특히나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원희룡 후보가 가장 강성 메시지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되더라도 나는 어쨌든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를 끌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결이 좀 센 것 같은데 어찌됐건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추격자, 이 세 분이 추격자라는 건 동일한 거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좀 이슈를 파이팅해가지고 더 말하자면은 구도를 명확하게 가는 그런 전략으로 삼게 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후보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자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뭐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1월에 이루어졌던 이 문자 메시지가 왜 이 시점에 굳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한 후보의 입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새 후보의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 종합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한동훈 후보가 어제 그 얘기한 중에 예? 실제로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은 지금 공개되고 있는 문자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거든요. 예. 반대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진실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마 다음 주부터 있을 TV 토론에서 나머지 세 후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대세론이라는 그런 것을 깨기 위한 가장 좋은 공격용 소재를 찾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정확하게 막아내야 돼요. 이번에 막아내지 못하면 아마 이 대세론 그냥 무너지고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선을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어느 쪽의 그 입장이 맞는 것이냐, 여사가 정말로 사과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의 말대로 여사는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걸 부구하게 설명했던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핵이 되는 거죠. 네. 이 상황에서 용산이 참전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사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사님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여사님 말고는 누가 뭐 얘기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산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됐다. 그런 것은 한동훈 후보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했는데 일단 뭐 많은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 있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권에서 뭐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있고요. 이번 판세에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해당 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나가서 윤리제소 같은 경우는 그냥 공격용 워딩 같은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더 뼈아픈 거는 총선 패배 책임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 위원장 이제까지 나오면서 본인이 최혜병 특검법을 이번에 1호 이슈로 꺼내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자숙과 성찰의 시장을 갖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느냐, 이번에 출마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논란에 이제 기저에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달만 왜 나왔느냐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최혜병 특검으로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꺼냈고 또 그 이어서 이제 핵무장론 같은 게 나경원 후보가 꺼내면서 약간 이제 이슈 쪽으로 이제 이 저 전대가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난데없이 지금 이 문자 말하자면 이제 그 문자에 대한 이 사건이 나오면서 네. 이게 이제 그렇다면은 이 총선이 누구 때문에 패했느냐라는 총선 패배 그 직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런 이슈로 간다 그러면은 나머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다르지만 한동훈 후보는 책임론에서 어쨌든 빗겨나갈 수 없는 직접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리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가 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는 거는 만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2차로 이제 결선 투표 1차에서 끝내지 못하고 2차 투표로 갈 경우에는 그동안 뭐 나경원, 원희룡 연대설 나왔지만 다들 부인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문자 사건이 오히려 이 세 명의 결속을 가져다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돼버렸어요. 1대 3 구도가 될 수 있는 이거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만일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끝내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자기의 어떤 입장과 해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결선 투표로 갔다? 이거는 이제 3인 연대를 이어주는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부정적인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데는 두 분 모두 공감을 하셨는데 사실 이 배신의 정치다, 이 유난 갈등이다라는 것들은 계속 공세의 어떤 연결선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 변화를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속화시키는 거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일부 찬성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네. 뭐 본인이 그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기자라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발의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러면 그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니냐, 탄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배신자다 이런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그동안 공격을 해왔는데 여기에 얹어서 총선 참패 책임론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됐다. 이제 이 배신자 프레임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이제는 여사의 문제까지 가미가 되면서 배신자의 더한 배신이 더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용산이 그러면 어떻게 그 나올 것인가? 용산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이 직접 이 문자를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뭐 여사가 뭐 사과를 한다거나 뭐 이런 상태로 가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지금 2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주일 동안 이 문제가 결국은 끝까지 갈 거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그 어떤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의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 인터뷰에서 직권 남용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오히려 이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제목이 더욱더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법안만 내거나 아니면 탄핵안을 제출하면 무조건 다 이걸 이재명 대표하고만 그 엮으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세요. 지금 검사 4명을 탄핵안을 올린 것은 이분들이 결국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분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제 식구 감싸기 이것만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그동안 네.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식들, 그런 비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한 검사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탄핵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거는 다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만이다라는 논리로 이걸 검찰을 보호하려고만 하는 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아마 국민들께서 뭐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꼭 검찰들의 잘못된 부분까지 덮어줘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그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국민들힘에서는 그렇게 비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는 좀 어떻게 보일지 그런 것도 한번 국민의힘에서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을 불러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좀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했잖아요. 예. 당론으로 의결했으면 탄핵소추라는 게 엄중한 사안 아닙니까? 그럼 매우 사실관계에 입각해가지고 아주 거기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 증거를 적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관계가 다 틀렸어요. 네. 보면은 뭐 11년 전에 사건도 소환하고 그다음에 이 브리핑한 게 문제가 됐다고 검사를 지적했는데 그 검사는 브리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뭐 분변 사건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그 사실 자체가 왜곡됐다라서 지금 명예훼손 그 해당 검사가 걸어놨어요. 자 이렇게 부실하게 짝이 없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청문회 비슷한 걸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검사가 돼서 해당 검사들 취조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국민 앞에서 생중계하듯. 자 얼마나 부실하게 짝이 없는 탄핵소추안이면은 그것을 가지고 추가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앞뒤가 벌써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밖에서 왜 이걸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아가느냐고 김 대변인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설명이 안 될 때는 합리적 의심이 한 군데로밖에 귀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령 저는 이 검사들에게 지금 적용된 것들이 사실이라고 쳐도 내부 경징계 사안이에요. 이거를 헌법과 법률이 그 규정한 대로 탄핵소추한다? 아니 그리고 왜 하필 이 검사들은 모두 다 4명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검사들입니까? 우리나라 수사검사들이 수천 명인데 왜 이 검사들 딱 4명 콕 집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지적을 하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불러 모아서 국민 앞에서 생중계하면서 망신을 줘자? 저는 이게 이제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검사들한테 무슨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그 현실화되면요. 민주당 역풍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네. 그 질문에 민주당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충돌 속에서 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여파로 국회 개원식이 연기되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한 것처럼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예정된 수순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사실은 더 세져서 돌아왔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나마 이제 좀 약간 중립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민주당 플러스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사인하지 않으면은 연장자가 자동적으로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종섭 대사의 임명 과정, 출국 과정 모든 걸 싹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민주당이 그 심판이 선수가 돼 가지고 다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거 이 독소조항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영수회담 때도 그런 독소조항들을 빼고 여야가 합의해서 온다면 내가 공수처 수사 관계없이라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조차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이미 거부권이 예정된 법안인데 그래서 이제 관심은 그거죠. 왜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했을까? 이제 뭐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 7월 19일이 이제 최혜병 특검 이제 최혜병 사망 일주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맞춰서 한다. 아니 일주기에 딱 맞춰서 하면 진상이 규명되고 하루라도 넘어가면 진상이 규명 안 됩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략적 시기에 모든 어떤 이 저 스케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국민 여론도 그렇고 아마 대통령실도 그렇고 거부권을 제2호권을 행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게 다만 8월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국민의 전당대회 어떻게 끝나고 새로운 리더십이 있을 때 8월 국회는 조금 달라 보이겠지만 이번만큼은 저는 제2호권이 아마 명분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예,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뭐 하시겠죠. 대통령께서 뭐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이번에도 못하시진 않으실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아마도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하시면 뭔가 그 국민들께서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됐거나 또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그 제출되는 특검법이 그 뭐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부분이 반헌법적인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를 들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야당이 그동안 역대 한 10대 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만 야당이 추천한 적도 있었고요. 대법원장이 추천한 적도 있었고요. 또 대한변협이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때까지 다 위헌적으로 됐단 말입니까? 그거 아닌 거잖아요. 이번에도 조국혁신당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비교섭단체인 우리는 추천 안 할 테니까 그럼 더 좋은 사람들을 추천하세요라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검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정말로 이 특검 추천의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뭐 그런 부분들이면 저희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3자 추천도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예 지금 이것은 특검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결국 대통령께서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시각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보름 동안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그 시간 동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한 번 더 그 고민을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거부권이 예정된 수순이라고 한다면 또 재표결 상황까지 예측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지금 22대 국회 여야 구성으로는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그렇죠. 발생을 해도 통과가 될 텐데 네. 이탈표 발생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저는 100%라고 거의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8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밝힌 분이 4명이에요. 4명인데 이번 표결에서 안철수 의원만 찬성했고 김재섭 의원은 이 법에 나는 특검법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겠어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은 결국에 이제 8명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더더군다나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대통령을 잘못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국민의힘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은 이미 가결표를 던졌으니까 뭐 설령 그렇다 쳐도 나머지 7분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7월 국회는 아마 강대강으로 치닫고 이 법안이 폐기될 겁니다. 그러나 8월에서 여야 합의해서 수정안을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독소조항을 좀 뺀 뭐 조국혁신당도 빠지겠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뭐 개혁신당이 재개한 안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조율이 될 때는 그럴 경우에는 저는 8월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다시 이제 민주당이 이걸 재추진한다고 또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는 제가 모르겠지만 현재 7월 국회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예.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7월에는 네. 이탈표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사력을 다해서 막으려고 할 거고요. 지난번보다는 그 좀 더 상황들이 전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8명 지난번에는 저희가 한 17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8명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보다 더 사정은 나빠진 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당대 당으로서 또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법안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8명의 이탈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다. 네. 지금 뭐 방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전당대회의 또 기간 중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있었던 여러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